자, 먼저 헌디에스 대신부터 해보겠습니다. 복부근 편한 너비로 올려주시고 밴드는 팔을 내린 상태에서 어깨 너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밴드는 너무 느슨하게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탄력을 유지하면서 잡아주시면 조금 더 강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취한 후 팔을 먼저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어깨를 으쓱이지 않으시고 내린 상태에서 올리고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팔을 이쪽으로 넘기셨다가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돌리실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팔을 너무 뒤로 가지 않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3회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음 팔 앞쪽과 그리고 등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복부는 편하게 해주시고 밴드는 두 겹으로 하면은 강도가 많기 때문에 한 겹으로 어깨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을 많이 세듯이 올리실 때 어깨를 으쓱이지 않고 귀와 공간을 항상 유지하시면서 어려움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밴드에 너무 느슨하게 잡지 마시고 탄력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 잡아주시면 더 강한 강도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밴드를 뒤로 어깨 90도, 팔꿈치 90도 버티셨다가 다시 오르실 때 내려간 상태에서 밴드의 탄력에서 훅 올라가지 않고 버텼다가 밴드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올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동작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5회 반복해주시고 저랑 3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옆구리 스트레칭 및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복부는 편하게 유지하시고 밴드는 어깨 너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느슨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시면 잡아주시면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밴드를 잡은 후 만세 반드시 어깨를 올려주시고 어깨가 너무 쓰기지 않고 귀와 어깨 공간을 유지하시면서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주실 때 골반이 너무 나가지 않고 상체가 너무 돌아가지 않게 정면을 바라보시면 정확한 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오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한 세트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다섯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와 한 세트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등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두 겹으로 잡으면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강도는 올려보셨다가 너무 강하면 좀 더 길게 잡아주시고 너무 약하면 좀 더 짧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밴드를 잡아주시면 어깨를 다치지 않고 올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밴드를 잡은 후 앞으로 나란히 하시되 어깨를 으쓱이지 않고 항상 귀와 어깨, 머리를 유지하시면서 상태를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를 향해서 밴드를 올려줬다 천천히 돌아오시면
하나, 이 동작을 다섯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와 세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등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한쪽씩 걸으려면 한쪽은 등을 발로 밟아주시고 한쪽은 엄지손가락이 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단계 보신 후 너무 강하다 그러면 길게 잡아주시고 너무 약하다 그러면 짧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Y 모양으로 한 팔을 올려주신 후 천천히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어깨를 쓰리면 올릴 경우 어깨 충돌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일단 기어 어깨를 유지하시면서 유지하시면 정확한 상태로 하시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저와 세 번 다시 반복해드립니다. 하나, 둘, 다음은 어깨 회전근개 중 극하근을 운동해 보겠습니다. 극하근은 약한 근육이기 때문에 강도를 올렸을 때 약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90도로 유지해 주시고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고 항상 꼬리 옆에 유지해 주시면 정확한 자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항상 바깥쪽으로 향해서 엄지손가락이 가는 방향으로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근육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 이거를 다섯 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저와 세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등뼈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핸드는 두 겹으로 잡으신 후 어깨 너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느슨하지 않고 어느 정도 탄력을 유지하여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90도 어깨 끝까지 올린 후 회전하는 동작을 할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이 동작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돌릴 때 골반이 같이 돌아가거나 등이 아닌 허리로 돌릴 경우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등뼈를 돌린다는 쪽으로 해주시면 정확한 자세로 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를 한 번으로 다섯 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 한 번만 다시 하나. 다음은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복부는 골반을 정도로 벌려주시고 핸드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을 만세하듯이 올린 후 큰 원을 그리는 느낌으로 크게 내려갔다가 크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반대도 똑같이 크게 크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을 한 세트로 다섯 세트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와 한 세트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운동과 엉덩이 운동을 같이 해볼 겁니다. 꼬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밴드를 묶을 경우 끈적끈적해지거나 밴드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상태에서 꼬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붙인 후 한 발을 밟아서 걸어주시고 꼬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리, 그리고 길지 않고 밟은 발을 여기서 발을 끼워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래를 올릴 때 엉덩이 운동이 아닌 허리를 챙겨서 올릴 경우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항상 복부에 힘을 주셔서 엉덩이를 이용하여 이렇게 뒤로 그리고 앞으로 뒤로 앞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와 3번 직장에서 오래 앉아있고 일하다 보면 몸이 버거워지고 그리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하여 가볍게 운동을 잘 하신 후 좀 더 가벼운 몸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